지금 여러분들이 붙은 치과, 원하는 치과, 평생 직장이라는 법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유마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비치과 위생사 선생님들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예비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첫 직장 잘 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차근차근 기억해내시고 또 마지막까지 파이팅 있게 열심히 하신다면 필기 합격 무난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 브이로그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언니, 예비치과 위생사인데 첫 직장 잘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 댓글을 보고 지금은 10년차 치과 위생사지만 내가 다시 신입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치과를 고를까라고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한입언니 기준으로 직장을 구하는 기준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월급. 두 번째, 복지. 세 번째, 인간관계. 네 번째, 배움. 다섯 번째는 집과의 거리.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진료 시간. 물론 이건 외에 더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여섯 가지로 크게 나누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이 여섯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치과는 없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라면 내가 신입치과 위생사라면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배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 전형차인 만큼 진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이 진료에 어떤 기구와 어떤 재료가 쓰이는지,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센스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스케일링 배우세요, 임시치아 깎는 법 배우세요, 폰 뜨는 방법 배우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치과 위생사가 됐으니 환자가 처음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 환자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볼때 과가 좀 나눠져 있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 치과는 한 번쯤 이력서를 넣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그러면 신입인데 대학병원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학생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단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비추입니다. 이유는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해보니까요. 물론 모든 대학병원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들어가고 길게는 2년 동안 근무를 합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좀 여러 과를 로테이션 하면서 배우면 좋은데 보통 한 과에만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글을 보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보존과 치과 위생사를 채용을 하는데 이 보존과 치과 위생사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약 2년 동안 보존과에만 있게 됩니다. 물론 그 과에 대해 자세하고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더 배우겠지만 지금 우리 예비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건한 곳에 대한 집중적인 지식이 아니라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병원 취업을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 예비치과 위생사 선생님들, 2, 3년 동안 충분히 경력을 쌓은 뒤에 대학병원에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아직 내가 준비가 좀덜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충분히 경력과 경험을 먼저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2순위는 바로 복지입니다. 2순위를 인간관계로 할까? 이렇게 고민은 잠깐 했었는데 인간관계는 내가 그 치과에 어떻게 잘 적응을 하는지, 또 선생님들과 어떻게 잘 지내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알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순위를 복지라고 정했습니다. 신입인 만큼 얼마나 열정이 있겠어요. 그죠? 그 열정을 다한 만큼 충분히 보상이 따라오는 치과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과의 거리, 진료 시간 이런 것들은 후순위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들의 취업을 비교하지 말고 또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거. 사람들마다 목표하는 방향과 꿈이 다 다릅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곳에 붙지 않아도 훗날 그곳에 갈 수도 있고 더 높은 곳에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띵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붙은 치과, 원하는 치과, 평생 직장이라는 법 없습니다.
병원에 입사를 해도 세미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어학 능력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취득을 해서 본인의 가치를 더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곳, 바라는 곳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원하는 곳에 붙지 않더라도 스스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좋은 곳에 갈 거니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 시험 잘 보셔서 원하는 곳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